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도로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파트도 누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빌딩도 시작은 바로 이것! 레미콘! 모든 건설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자재가 되는 이것! 레미콘! 오늘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해서 레미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지난 2002년부터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레미콘을 생산해온 오늘의 기업. 기업의 레미콘은 그 품질을 인정받아 지역 곳곳의 건설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대체 레미콘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레미콘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레미콘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레미콘이 정확하게 뭔가요? 네, 우선 레미콘을 알기 전에 콘크리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체인 리퍼트, 콘크리트 숲을 들어보셨나요? 콘크리트 숲이요? 뭔가 문학책에서 가끔 본 것 같은데 이 회색 건물이 빽빽하게 있는 걸 콘크리트 숲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택, 도로, 다리, 댐 등 도처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물을 지을 때 공사 현장으로 콘크리트를 굳지 않은 상태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굳지 않은 상태 콘크리트를 레미콘이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면 단단하게 굳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멘트만으로는 건설에 효과적인 강도를 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모래와 자갈을 섞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문제는 콘크리트도 시간이 지나면 굳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공사 현장까지 굳지 않고 도착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레미콘인 거죠. 아, 그러면 레미콘이 저는 차를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크레인처럼 레미콘을 차의 종류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레미콘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고요. 그 레미콘을 실현하는 차는 믹서 트럭이라 하시면 됩니다. 네. 레미콘의 품질은 원료가 되는 시멘트와 골재 그리고 물이 결정합니다. 기업은 이 3박자를 최고로 갖춰 지역 곳곳의 공사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요. 지역의 중소기업이지만 이 뛰어난 품질의 레미콘으로 지역 곳곳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기업의 손을 거친 공사 현장은 어디가 있나요? 네, 우선 단양 근교에 보면 단양 가곡간 도로공사에 저희가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단양 군민의 수건 사업인 단양 수중보에 레미콘을 납품하였습니다. 현재 납품하고 있는 것은 단양 영천간 철도 복선화 사업에 레미콘을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하군요. 네, 맞습니다. 레미콘 하면 기업이라는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현장을 누비는 직원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업의 손길에서 탄생한 레미콘의 우수성, 그 비법을 들어봅시다. 레미콘이 완성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입니다. 기업에서는 규격에 적합한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골재 역시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진 골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뉴스에서 보면 가끔 불량 레미콘 이런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불량 레미콘은 어떤 건가요? 네, 보통 시멘트의 함량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시멘트와 골재의 배율이 조작된 것을 불량 레미콘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불량 레미콘을 사용했을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 저하로 인해서 구조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기업은 신뢰만이 성장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고품질의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량과 혼합 비율, 엄수, 안전한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 기업에서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저 레미콘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네. 모니터도 막 여러 대고 버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시멘트와 골재 등 그 원재료들을 정확히 계량해서 혼합하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사람이 다 수동 작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혼합 비율을 입력하고 골재 측정치를 입력한 후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레미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늘 일정한 좋은 품질의 레미콘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료 계량을 정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기업의 레미콘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 바로 생산시마다 시험실에서 정확한 강도와 질을 확인해 각 공사 현장에 적합한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다 신기한데요. 모든 게 신기해 보여요. 아니, 선생님 지금 이 기계는 뭐예요? 지금 이 기계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험을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 시료는 수중 양생 후 28일 후에 실시하는 28일 압축 강도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료 샘플의 규격이 30N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나오는지를 압축 강도 시험으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콘크리트가 압력을 얼마나 견디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30N을 견디는 것이 기준인데 지금 보시면 30을 넘어서야 콘크리트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강도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제가 봤어요. 직접 30이 기준이었는데 37까지 올라가서 깨지네요. 설계할 때 배합 강도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규격이 30N이지만 그 이상 나오게끔 배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콘크리트가 사실 직접 깨지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이걸 본 것도 참 신기하고 또 이렇게 실험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기업의 직원들은 어디에서나 단단하게 자리 잡은 레미콘처럼 끈끈한 사이를 자랑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요.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우리 기업분들 정말 멋진데요. 특히 이태곤 씨도 굉장히 이 회사 생활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회사에서 복지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셔서 지금처럼 일하는 와중에 틈틈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인 산행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연수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사장님께 혹시나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번 살포시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지금처럼 유지된 것도 저희가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항상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 온 마음을 다해 이들이 빚어내는 레미콘. 믿고 안심할 수 있겠죠?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레미콘 한 길만을 걸어온 이상우 대표. 레미콘 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해 한 기업의 수장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사원으로 시작을 하셨군요. 대표님께서는 이 레미콘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셔서 이렇게 창립까지 이뤄내신 거잖아요. 참 쉽지 않은 길인데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따로 있나요? 비결이 따로 있을 수는 없고 제가 하면 32년 전인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꼭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응원들이 있었고 또 제 주변의 지인들의 많은 도움이 또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함께 온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 모두를 가족처럼 여기며 사랑과 신뢰로 기업을 꾸려나가는 이상우 대표. 그는 지역에서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으며 일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을 수련하고 또 교육시키고 또 변화되는 그런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장이 특별히 인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구조상.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사업 특성상 우리 사업장에 맞는 안전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마음과 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늘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해소에서 같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조그만 소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성장이 있기까지 고객들의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 말하는 기업. 앞으로도 어떤 현장에서나 빛을 발하는 레미콘으로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갈 것을 다짐하는데요. 일반 수요자들이 생각했던 레미콘하고 또 요새는 다양한 레미콘이 요구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전문적인 직업 교육도 시켜야 되고
레미콘의 철두철미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또한 양질의 레미콘을 공급해서 우리 산업 건설 현장에 저희들이 최적계에 맞춰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목표입니다. 또한 과감한 투자와 교육으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윤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한 건설을 위한 황금 비율, 바로 우리 기업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손에서 빚어진 레미콘이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을 책임질 그날을 기대하며 다 함께 외쳐볼까요? 충북의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레미콘은 단지 시멘트와 자갈의 혼합물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한 첫걸음인데요. 불량 없는 레미콘, 어디서든 단단하게 제 역할을 해내는 레미콘으로 승승장구하길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